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의학과에 있는 김은경이고 지금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신축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래서 여러 곳에서 모인 여러 선생님들이 애써서 이만큼 발전하였고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축자 때는 줄 알았는데 올해는 또 신축년이라서 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 신축을 좀 맞이하여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희 영상의학과 우리 팀원들한테도 1인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병원이 발전하려면 1.2인분만 하자. 그래서 그러면 웃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은 1인분만 하면은 서로의 이제 이렇게 부족한 면을 못 메워준다.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교집합이 많을수록 왜 이렇게 틈새 물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인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좀 부족한 면을 좀 이렇게 서로 교집합으로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 나는 좀 품이 넓고 느긋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저 의견에 동조해주고 따라주는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뭔가 내가 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나가 저의 다른 사람이 많을 거라 하고 철없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1.2인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누군가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덜어지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저도 제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너를 인정하게 하려면은 너가 뭔가를 좀 더해서 아, 저 사람이라고 있으면은 뭐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진다. 저 사람이랑 일하면 뭐 일이 덜어지든지 아니 무슨 아이디어가 생기든지 뭔가 하나가 조금 수고가 덜한다는 게 떨어지면은 너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다 하고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뭘 지시하거나 같이 하자 그럴 때도 선뜻이 아 저 사람하고 하면은 손해는 아니겠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김은경 교수님 성함이 기재된 논문이 무려 600개 별이 5개 아니 논문이 무려 600개랍니다. 논문 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게 드리는 김은경 교수님의 꿀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의 그냥 되게 소박한 마음은 그냥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은 연구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짜깁기를 해서 모아서 공유를 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게 연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껄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엮어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아주 큰 임팩트가 있는 연구든 작은 것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모아도 보니까 좀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막 되게 생각이 많고 하는데 이게 큰 거 한 방에 안 나와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작은 경험들을 많이 해야지 그게 큰 경험이 되지 한 번에 큰 거로 나오는 거는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애플 정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think different 그러잖아요. 뭔가 약간 틈새 구역이 있다든지 좀 생각이 달리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모아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내가 경험한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결과가 남들하고 같은지 그걸 계속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지금 가장 좋기는 논문이잖아요. 한 번에 논문이 나오면은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커멘트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작은 경험부터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퍼블리시하고 그런 좀 태도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서도 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시간이 좀 많았었어요. 젊은 나이였기도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같이 많이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병원 가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썼던 논문들을 많이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갔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거기 병원에서는 별로 그런 활동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분명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좀 자세가 조금 여유 있어진다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신촌에서 가장 바빴을 때가 가장 이런 학문에 대한 절실함 그런 것도 더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나는 뭐 논문을 쓰고 싶고 정리를 하고 싶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다. 근데 사실 시간이 없기는 한데 시간이 없는 중에서도 그 짜투리 시간을 나눠서 할 때 가장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가장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중에 제일 기억나는 논문이 2002년에 퍼블리시한 논문인데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제가 한 1년 후에 해외 학회를 참석하게 했는데 정말 대가였어요. 대가분이 제 논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 강의에서 서울에서 온 퍼블리시한 뭐 킴이라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새로운 생각으로 좋은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서제스션 한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그 대가가 여러 사람, 해외 사람들이 모인 데서 그런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뒤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피드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결국 그것은 큰 포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전 세계에 누군가는 있고 정말 대가가 그거를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가에 그런 것이 굉장히 포지티브한 피드백이 돼서 내가 좀 더 공부를 이쪽 좀 깊이 파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끝나고 나서 그거 접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부끄러 제가 90년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련 받으면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중에 내가 교수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되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다시 2000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오게 돼서 정말 많이 기뻤고요. 20년을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게 2020년이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 중간에 마음이 학교나 병원에 뭔가를 좀 내가 더 보답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2019년 초반에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제 개원하는 게 확실하게 되고 이제 용인 세브란스의 이제 영상의학과 과장을 이제 모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의학 교실의 주임 교수였거든요. 제가 누가 가라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제 병원에 가는 영상의학 과장을 모집하겠다는 그 공문을 보자마자 이건 내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다고는 말 못하고 일단 공지를 띄웠어요. 모든 영상학과 스태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한 달 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플라이를 해라. 근데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어플라이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내가 가라는 뜻이구나. 과감하게 간다 그랬는데 저보다 남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새로운 병원에서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마침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용인 세브란스의 첫 세팅할 수 있을 때 그냥 멤버가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면서 감사한 게 제가 오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멤버를 이제 모집해야 되잖아요. 스텝도 있고 또 우리 방사선사, 간호사 다 리크루트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가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굉장히 다그친 면도 있을 거예요. 푸시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기도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에 딱 이제 시작을 하면은 정말 환자들이 구름같이 올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괴로웠어요. 그래서 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능력들이 못지 않은데 그렇게 안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좀 속상하다 그랬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생병원에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환자분들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환자들도 많고 또 환자들이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환자분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도 여기서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길래 고민하시지 마시라고 우리가 여기 정말 의료진 최고로 있고 전국 어디에 뒤지지 않고 환자분들이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다니기 쉬운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료진하고 같이 화합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많이 기준으로 하고 하시라니까 그럼 환자분 여기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자분들이 오시는 게 이게 당연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구나 이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진짜 잘 치료하는데 일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병원에 이제 여러 직종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의사, 간호사, 뭐 방사선사, 뭐 임상병리사, 뭐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협동해서 하는데 저는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 잘해서 병원이 절대 안 되고요. 다 같이 잘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친분 관계도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이 병원에서 특히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 한마디라도 이걸 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말로 하면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같이 오랫동안 같이 갑시다 하는 면에서 서로 좀 존중하면서 말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또 의견을 또 청취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는 아 그런 의견도 있었네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너무 다 하려고 노력을 해서 허걱거렸잖아요. 이제는 주변에서 혹시 힘들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한번 돌아보고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쭉 갈 생각해서 좀 서로 또 이렇게 좀 보완해주고 좀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선배 같은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참 어려웠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거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걔한테 한번 문의를 했는데 걔가 다른 말 안 하고 선생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그 말 한 게 엄청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게 한 벌써 10년 전 일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어디서 복음성가 중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거 있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좀 제 휴대폰에 그거는 찬송가를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이 제가 힘들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을 때 그 찬송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나를 위로해준다는 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